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생각하고 오는데 전화 막 받자마자 오락에서 그냥 왔어요. 와서 보니까 참 훌륭하게 해놨네요. 그 전에 염성을 해서 선교로만 아침 신호부터 찾아놓고 그게 상당히 몇 년, 아니, 한 20년 과차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도 나는 이렇게 한지도 모르고 그냥 오락하고 왔는데 하나님 뜻이 됐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 와서 기도만 해주고 와도 여기 있는 방해하는 영들이 다 도망가지. 아멘. 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상상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보다 숫자적으로도 갑자도 100배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찬양을 하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권사님 찬양으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안 맞잖아요. 안 맞아서 참 이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원만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지금도 화요일 날 먼저 나가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내가 왔는가 참 신비해요. 와서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은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무조건 축복 많이 받고 가면 되는데 제 얘기는 방송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지금 우리 사모하고요 시장에 왔어요. 오늘 사실 아, 뭐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려고 갑자기 시장을 가라고 하더라고. 나는 여기 오고 시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기다리겠죠. 근데 뭔 생각이 나냐 하면 창세기 1장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천지 창조를 안 믿으면 믿음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내 마음을 확 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 못하신 것 없잖아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모든 나무를 다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 선배를 통해서 첫째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고 모세는 홍해밭을 하려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사적으로 살아났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사도바울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아멘. 하나님은 멈추라 멈추라. 그래서 내가 축복을 빌거든요.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순종해라. 해라 하는 걸 하면 되고 하지 말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탄도 귀신도 우리 가지고 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은 무조건 아멘 하면 돼. 그럼 내가 할 바가지 말고 아멘만 하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허용 계시에요. 아멘. 나는 보고만 있었는데 하나님 허용 계시에요. 자식도 물질 문제도 부부 문제도 모든 문제, 관계를 다 하나님 하고 계시다. 참고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기다리면 내가 한 마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잃으면
일해줘요. 아멘. 하나님을 일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축복을 하나님 주는 거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고 계신다. 다 보여요. 다 하나님 하신 거. 근데 기도받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했지만 이제 눈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누가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진짜 칭찬을 많이 받고 똑똑하고 멋있다 했지만 자기가 기도만 듣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티끌 속에서 하나님과 회견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도만 듣는 하나님 눈으로 뵀어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 보세요. 마누라도 가서 죽으라 그러죠. 친구들도 넌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게 뭐냐. 여기는 비록 보잘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참교의 하나님 이곳에 오신다니 분명히 지금보다 갑절로 10배로 100배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목사가 누가 하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지금 대표라고 목사 했으니까 그래서 난 누가 뭔지 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두서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간다면 축복을 받는다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너무 오래 하면 은혜가 안 돼. 결론은 뭐냐? 자기가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순종을 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은 순종을 하면 돼요. 베드로처럼 순종하니까 베드로도 인정을 받고 3천명, 5천명 환자를 해결시키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유. 나는 안 된다 하시지 마세요. 절대적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마귀는 부정적입니다. 절대 자식한테도 안 된다 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안 된다 하지 말고 형제한테도 안 된다 하지 말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엄마 기도해.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너를 믿으면 나는 안 되는 일도 자식도 아 우리 엄마가 기도했구나 알아요. 아멘. 우리 아내가 기도했구나 알아요. 그렇게 힘이 되죠. 소망이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창조하는 거니까 창조하는 내 안에 보시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방군수 전사가 됐는가 목사가 됐는가 그 전에 뭔 사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축복을 많이 받고 대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 있는 곳에도요 7시에 제가 설교를 해.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이 써요. 내가 복된 사람이 오려고 설교한 것은 이건 설교도 아니고 하여튼 축하해달라 이렇게 축하 받습니다. 우리 박근수 권사님 축복받은 게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과 빈정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